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티타임의 엘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종영한 TVN 드라마 멜랑콜리아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극중 주인공인 백승유군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의 장소가 청담동에 위치한 트리아놈입니다. 그 외에도 하트 시그널과 갓블레스 유 등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카페죠. 제가 이곳에서 애프터눈티를 경험했는데요. 함께 즐기실까요? 청담동에 위치한 트리아농은 예쁜 인테리어와 애프터눈 티 세트로 정말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1층은 카페 트리아농으로 디저트와 음료를 즐기실 수 있고요. 2층은 드레스샵인 트리드하우스로 맞춤 웨딩드레스와 예복부터 맞춤 일상복까지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트리드하우스는 공간이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여러 행사를 위한 공간 대여도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제자가 이곳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서 특별히 2층 트리드하우스에서 예쁜 드레스를 입고 애프터눈티를 즐기고 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트리드하우스의 이 공간은 아쉽게도 일반 카페 이용자분들께는 오픈되어 있지 않고 공간 대여를 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트리아농은 애프터눈티 전문점답게 홍차도 정말 다양한데요. 직접 블렌딩한 홍차와 다양한 싱글 오리진 홍차, 가양 홍차 등 애프터눈티와 어울리는 홍차를 굉장히 많이 리스트업 해두셨어요. 그 외에도 다만프레르 허브티 등이 준비되어 있고 밀크티도 다양한 홍차 베이스의 밀크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프터눈티 세트의 가격은 1인당 23,000원이고요. 예약은 필수이며 전화로 가능합니다. 애프터눈티는 2단 혹은 3단 트레이에 제공되는데요. 2단 트레이 기준으로는 1단에 세이브리아 스콘, 2단에 디저트가 제공되었고요. 2인당 하나의 티와 영국식 밀크티를 즐길 수 있도록 우유와 설탕, 그리고 모래시계가 제공됩니다. 저는 트리아농에서 직접 블렌딩한 홍차인 아모르를 초이스했는데요. 홍차 베이스에 캐러멜 바닐라 베르가멋이 가양된 홍차인데 굉장히 달콤하고 은은한 이 공간과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었어요. 먼저 일단 세이브리부터 살펴볼게요. 잠봉 베르 샌드위치인데요. 이 샌드위치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아티초크로 만든 소스가 발려져 있었는데 이게 정말 킥이었고요. 품질 좋은 햄과 버터를 사용한 게 느껴지고 크루아상도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메뉴예요. 다음 세이보리는 이 귀엽게 생긴 아이인데요. 튀긴 치즈로 둥지처럼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크래미 샐러드를 올렸는데 짭짤한 치즈에 새콤한 드레싱에 샐러드가 올라가서 새로운 맛의 세이보리였어요. 1단의 스콘을 살펴볼게요. 스콘은 크랜베리 스콘과 곰의 버터 스콘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스콘의 입이 잘 터져있는 스콘이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클로티드 크림 대신 버터가 제공되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스콘 자체가 정말 맛있어서 홍차와 함께 순삭했답니다. 1단의 마지막은 티푸드인 얼그레이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달지 않고 굉장히 뻑뻑한 식감이라 홍차와 같이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베르가못 향이 물씬 나는 티푸드였어요. 자, 이제 2단의 디저트를 즐기기 전에 찻잎을 빼지 않아 많이 우러난 홍차로 영국식 밀크티를 만들어 볼게요. 진하게 우려낸 홍차를 찻잔에 따른 뒤 기호에 따라 설탕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프터눈티의 에티켓은 티스푼을 이렇게 살랑살랑 앞뒤로만 젓습니다. 그 다음 실온 상태의 우유를 넣어서 기호에 맞게 농도와 온도를 맞추는 것이 영국식 밀크티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예쁜 홍차 장미를 볼 수 있답니다. 영국식 밀크티는 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약간 밍밍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해요. 2단에 있는 디저트 중 가장 먼저 손이 간 디저트는 미니슈였는데요. 슈크림이 정말 가득 차 있고 위에가 소보로처럼 되어 있어서 당도는 좀 높은 편이었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밍밍한 영국식 밀크티와 즐기니 정말 맛있네요. 1단은 일반 홍차로, 2단 디저트는 밀크티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디저트는 망고 요거트인데요. 저에겐 좀 당도가 높았지만 상큼해서 입안을 정리해 주더라고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티라미슈입니다. 사실 티라미슈는 커피향이 너무 강해서 티랑은 잘 안 어울리는 디저트라 조금 아쉬웠어요. 마지막 디저트는 마카롱입니다. 크렘브릴레 마카롱과 피스타치오 마카롱인데요. 쫀득쫀득한 식감에 당도는 좀 높은 마카롱이었어요. 자, 이렇게 트리드하우스에서 트리아농의 애프터눈티를 즐겨봤는데요. 저는 방문한 지 좀 지나서 지금 시즌에는 이렇게 푸릇푸릇함을 느끼실 수 없겠지만 가을, 겨울 시즌에는 또 이 시즌에 어울리는 인테리어로 바뀌어서 또 다른 매력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 제가 경험한 이 트리드하우스에서는 애프터눈티를 즐길 수 없지만 1층 트리아농도 정말 아름다운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어느 좌석에서든 황홀한 애프터눈티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경험한 이 공간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